자식. 자, 이제는 단점을 말씀드릴 차례죠. 가장 첫 번째 단점은 윈도우즈예요. 아니,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요.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비꼬는 거였거든요. 하드웨어 명가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가 소프트웨어 잘 만들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계속 못 만들고 하드웨어만 잘 만드는 거예요. 물론 서피스 프로 1, 2는 그렇게 잘 만들진 않았었어요. 윈도우가 터치랑 진짜 안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터치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만든 운영체제가 아니니까 비유를 하자면 마우스 클릭은 바늘 같은 거죠.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굉장히 세밀하게 클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손가락은 일단 차지하는 면적이 반경 2cm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클릭을 하는 곳을 내가 손으로 가려서 못 봐요. 그러니까 이건 엄연히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손가락으로는 막 이렇게 드래그도 할 수 있고 몇 점 터치도 되고 그런데 마우스는 항상 한 점만 클릭하는 거잖아요. 이런 특성들이 다 다른데 이거를 그냥 마우스 클릭을 OS에서 그냥 마우스 클릭을 터치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터치하면 마우스 클릭이야. 그렇게 그냥 바꿔버린 거죠. 아무런 고찰 성찰 없이. 그러니까 이게 터치를 하면 답답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iOS 같은 경우에 내가 터치하는 것보다 살짝 윗부분이 입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가 클릭을 할 때 이게 터치를 할 때 이쪽 방향으로 터치를 하잖아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게 이렇게 터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이렇게 핸드폰을 쓰다가 야 이거 좀 봐봐 이렇게 클릭할 때 잘 클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밑에서 이렇게 다가갈 때 이렇게 클릭을 할 때 보이도록 터치를 만들어 놨는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리고 터치 센서가 조밀하지 않아요. 터치감은 진짜 구려요. 하드웨어는 괜찮은데 OS 단위에서 구려요. 옛날 32비트 앱이 아직도 있고 윈도우즈 스토어용 앱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한 대 다 섞이면서 앱마다 스크롤 감이나 이제 속도 등이 다 달라요. 아주 사용자 경험이 이 터치는 좀 아니에요. 이게 근데 갑자기 마우스를 딱 쥐는 순간 도 달라지죠. 마우스는 되게 괜찮아요. 터치패드 괜찮아요. 키보드 괜찮아요. 터치 입력 씨. 아 그리고 우리 iOS 어떻게 써요? 와가지고 필요할 때 바로 가가지고 그냥 클릭하죠. 아 뭐야 오늘 날씨 뭐야? 바로 나오죠. 그런데 안 돼. 뭐야. 자 부팅 시작합니다. 슬림 모드로 오래 두면 이렇게 완전 저전력 상태로 들어가요. 물론 배터리를 아끼려고 이런 건데 이렇게 부팅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태블릿을 쓰는 이런 이게 빠릿빠릿하고 즉각적인 이런 느낌은 이 기계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전적으로 윈도우즈를 못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게 베젤이 디자인 자체는 괜찮거든요. 이게 진짜 어디에 놔둬도 빠지지 않는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회색 성애자라서 이런 회색 빛깔 되게 좋아합니다. 심지어 투톤. 그런데 이게 요즘 트렌드가 베젤을 줄이는 게 트렌드잖아요. 노트북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베젤을 줄이는 게 트렌드인데 베젤이 넓으니까 몇 년 전 기기 같아요. 솔직히 이거 전 모델이 서피스 3인데 그거라고 해도 믿겠어요. 요거를 넓히면 훨씬 세련되고 화면 크기도 엄청 커질 것 같거든요. 한 못해도 한 11점 몇 인치? 11.6인치? 아... 쉽지 않아요. 그쵸? 엔트리 모델이라고 일부러 못생기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 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이 모델은 128기가 용량에 램이 8기가 모델이에요. 64기가 모델에 eMMC를 넣었어요. 실화냐? 실화냐? 아니 이거는 진짜 애플도 이번 3세대 아이패드 프로 나올 때 64기가 모델에 eMMC 들었다고 이렇게 루머가 돌았잖아요.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긴 회사가 있네요. 이게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쓰기 속도는 초당 150에서 200메가 정도 나오고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요. 뭐 그런데 읽기 속도가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실행 속도나 이런 것들이 읽기 속도에서 나오잖아요. eMMC는 읽기 속도가
초당 250메가 정도 나오고 128메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읽기 속도가 1200메가 정도 나와요. 초당. 그러니까 한 5-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래도 SSD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높아지면 내구성도 좋아지고 쓰기 속도도 높아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64기가에 진짜 eMMC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를 구매할 때도 제 생각에 제 의견으로는 64기가 모델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노트북으로 활용할 거잖아요. 이게 뭐 조금 쓸 거가 아니니까 오피스 프로그램을 일단 기본적으로 돌려야 될 거잖아요. 안 그래도 그렇게 이게 성능이 엄청 좋은 애가 아니잖아요. 저장장치 속도라도 빠른 걸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64기가에 램 4기가 모델은 일단 거르세요. 정말 진짜 내가 한 번에 한 프로그램만 쓰겠다, 유튜브를 하나 조심스럽게 펴서 하나만 딱 보고 끄고 뭐 이러겠다 하면은 이제 엔트리 모델을 쓰셔도 되는데, 보통 노트북 그렇게 안 쓰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오피스 프로그램 돌리면서 카톡하고 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리 모델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르세요. 아 이거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미움당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 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펜은 감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원노트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다른 거 많이 써봤는데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결제를 하라고 그렇게 뜨더라고요. 공짜 노트 앱 중에 원노트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필기감을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좋아요. 기본적으로 악필이지만 이게 글씨가 안 이뻐요. 되게 좋은 게 키보드로 친 거 위에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해요. 네, 필기가 가능한데 쾌적하게 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애플 펜슬이랑 비교를 하면 좀 떨어져요. 이걸로 필기를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런데 막 종이에 하는 것처럼 쾌적하지 않고 이걸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뭐랄까 그렇게 쾌적하진 않다. 애플 펜슬은 그걸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걸로 그림을 그리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서피스 고에 대한 간단한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서피스 프로와 아무래도 아주 다른 사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크기는 굉장히 비슷한 아이패드 2세대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기가 진짜 비슷해요. 물론 두께는 아이패드가 좀 얇죠. 무게도 아이패드가 한 470g 정도 되고 얘가 520g이니까 한 50g 정도 차이가 나죠. 두 가지 기계를 가지고 어떤 건 뭐가 좋고 어떤 건 뭐가 좋고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계를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